어디로 가요? 극락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극락으로 가려면 공부 좀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을 한번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남은 여생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할 거예요. 살아온 날이 많아요. 살 날이 많아. 살 날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또 사람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돼요. 가족들이 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몰라요. 몰라.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예? 저 동남아시아 쪽에는 희한한 문화들이 막 만들어져 있어요. 본래 49일째 되는 날 아까 말한 그거는 실제 49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 칠칠절이라는 거, 7월 칠석이라는 거는 신이 정한 한 날이 있어요. 한 날. 그때가 용을 잡고 전원들을 악신 저것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응?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때라니까. 그때 첫 번째로 극락왕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극락왕생하는 사람이 있어. 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자기가 알아요. 깨달은 사람은 알아.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거지. 제사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사를 모시게 해. 예? 49일 만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저승에서도 그 정성이 닿아서 이 조상들의 모든 죄가 사면이 되고 좋은 데 가실 수 있다고, 좋은 데 모실 수 있다고,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잘 모신다고 그래 조상의 죄가 이만큼이라도 사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날도 아니고 그 날도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죄를 짓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가족들이 지극정성을 다하고 발을 둥둥 구르고 애를 태우고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절을 하고 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냥 막 그걸 가상히 여겨가지고 좀 가볍게 해줍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문제예요. 자기가 행한 그 죄업에 따라서 벌을 받으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은 유족들이 아무리 그런 거는 하나의 뭐냐면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마음이라도 좀 어떻게 예? 예, 그냥 마음이라도 그래 우리 이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마음이라도 좋은 데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사면받고 극락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사고 뭐고 아예 안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아예 그런 거를 안 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 훨씬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그리고 제사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제사법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사법. 너무너무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제사. 그리고 제사가 유교에서 온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불교, 유교 생기기 훨씬 몇천 년 전부터 제사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는 불교가 생기기 1700년 전 단군 때부터 했어요. 불교 유교가 생기려고 생각도 안 할 때 제사를 드린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 유래, 제사 목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제사를 지면 안 되겠네. 이제 또 이제 설명이 되죠. 용을 숭배하면 안 되겠네. 사천왕한테 절하면 안 되겠네. 그래 절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 제사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사 설명드립니다. 제사 그런 뜻이 하면 제사를 안 모셔야 되겠네. 그래 또 어디 가가지고 막 그. 용을 신성스럽게 여기는 데 가가지고 용이라는 거는 용 대가리를 깨본대.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막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깨우쳐 가가지고 아 서른 이렇고 후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뒤 딱 잘라먹고 그냥 뭐 그냥 배운 거는 그거밖에 없다고 그냥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사가 이런 것이다 알고 이제 49제가 조상을 위한 지극정성이 다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그 공이 닿는 걸로 믿고 느끼는 사람은 그래 하면 됩니다. 그거 좀 해방하듯이 그냥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조상에게 제사진에서 그것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그래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은 그 정도니까 거기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내가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길을 알았을 때는 보다 바르고 올바른 길,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죠.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서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수고가 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해주면 되는데 앞뒤 좌 잘라먹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싸움 난다니까요. 그럼 말 안 하면 못하죠. 용을 대단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대단스럽게 생각하도록 내비두세요. 거기다 대고 뭐 용이 어쩌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은 볼탱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해는 되시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중에서 나는 내 정신이 변화가 계속 돼가고 있는데 지식이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돼가고 있고 이제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이제 천상 세계도 보여 다 보이 이제 보여져 가는데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둡거든요. 어둠은 가만 둬야 됩니다. 가만 놔둬야 돼. 왜 자기가 밝힐 수가 없잖아요. 가만 내비둬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밝아졌을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예? 풍수를 하려면 지대로 해야지. 묘자를 쓰려면 지대로 써야 되는데 망한 자리에다가 써가지고 말이지. 그걸 반풍수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풍수입니까? 반풍수입니까? 반풍수도 못해. 이제 예? 10분의 1풍수도 못해 아직. 그러니까 함부로 풍수 보면 안 돼요 지금.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풍수 볼 때가 아니라 이제 칠칠이 지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약간 독종들이 좀 남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저승에 지내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은 사람의 이제 칠일이 아니고 이제 더 많은 날이 갑니다. 백일.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영혼은 49일째 되는 날에 내세 운명이 결정되어 윤회 환생하고도 하지만 극락왕생입니다. 죄업이 많아 여전히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망령은 이곳에 이른다. 철상지옥은 커다란 못으로 온몸을 난자당하거나 날카로운 송곳이 무수히 솟아있는 철판 위에서 한없는 고통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 곳이다. 철상지옥.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평등대왕을 판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박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 묶어놓고 박아. 이렇게. 빼고 또 박고 빼고 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은 이런 데다 내팽개 패대기 쳐. 그리고 또 뽑아 뽑고 또 패대기 치고 이렇게 패대기 치고 또 뽑고 한다. 옛날에 형벌 중에 뭐가 있냐면은 모판을 걸어가는 형벌이 있어요. 못을 막 박아놓고 거기를 집행관들이 양쪽에 잡고 걷게 하는 게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발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데. 예? 못 하나만 밟아버려도 막 미쳐볼 것 같은데 그걸 우지식 가겠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이미 지은 죄는 어찌할 거예요? 해결해야죠.
그걸 해결하는 거를 그 제사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니까. 그럼 제사법 때 죄를 말끔히 씻어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실 분. 예? 죄를 말끔히 씻어내는 거를 제가 교육을 해. 손 안 드신 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리세요. 그래, 죄를 해결 안 하고 가보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요. 이거는 불교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유교에서도 인과응보를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고. 단 1초도 쉬지 못한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살 때는 조금 그래도 그죠? 조금 쉬는 시간이라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병들어 아파도 치료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좀 쉬는 시간이라도 있잖아.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귀향들 가만 안 놔두거든. 주머니가 일주기. 예. 완전 꼴통들이죠. 이거는 이제 일주기가 되는 날을 관장한다. 주머니의 죄업을 채워 심판한다. 죄 지은 영혼은 1년 동안 지옥길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음을 하소연하며 죄가 아직 남았더라도 오로지 자비로서 용서해 주기를 빌게 된다. 사람은요 그때 뿐인 사람이 있거든. 옛날에도 아버지가 매로 이놈의 새끼 하고 이제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 울잖아요. 그때뿐이요.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이놈의 자석이 또 그 짓 하고 있고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개벌은 남주냐 그러죠. 예? 개벌은 남주냐 그러잖아요. 늦게 배운 도둑질 참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런 것처럼 잘 안 맞기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진실로 참회하고 반성하면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장소이다. 풍토 지옥입니다. 세찬 바람 속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을 끝없이 당하게 되는 곳이다. 이건 도시대왕의 판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없는 바람이 여기다 묶어놨죠, 그죠? 이렇게 깔고리 가지고 막 이렇게 풍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저승길에서 주거니 삼주기. 이게 마지막입니다. 죄 많은 영혼들은 흑암지옥의 어둠 속을 3년 동안 헤매면서 독수리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등의 고통을 겪은 후 이곳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흑암지옥이라는 게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인데 이렇게 다니다가 독수들이 날아와서 눈알을 파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밤이 두렵잖아요. 그죠? 밤이. 한 밤중에 여러분 그 저기 무학산 넘어가라면 넘어가겠어요? 밤 12시에 별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 예? 요즘은요 멧돼지 이런 것들도 많고 예, 사나운 짐승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칠흑 같은 그 세계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죠? 미쳐버리죠. 아니 하루만 불이 안 돌아도 미칠 것 같은데. 그 저녁이 그죠? 낮에는 해가 있잖아요. 그래. 근데 종일 이거 흑암하면은 두렵기도 하고 가진 생각 많이 나겠죠. 그죠? 이때 되면은 가진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자기 죄를 지은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날 거고. 3년 다니면 독수리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데 고통을 겪은 이곳에 도착하여 전륜대왕의 마지막 판결에 따라 육도윤회하게 된다. 시황들이 다진 저승길을 다 거쳤으면서 씻을 수 없는 중재가 이도 남아있는 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간지옥. 요게 이제 영벌입니다. 이거 영벌. 아까 거기는 그냥 옥이고 구치소 같은 데고 여기가 진짜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 영원한 지옥. 그럼 여기 떨어지면은 여기가 떨어지면 불지옥이라고 그래요. 불지옥. 불이 끊이지 않아요. 1초도 쉴 수 없는 유황 불못 지나갑니다. 불지옥, 불지옥. 이게 무간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 요렇게 눈알을 파먹죠. 독수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요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어디로 가요? 너 어디로 갈 겁니까? 예? 극락으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으로 가려면 공부 좀 해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뭐 할 겁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에를 한번 갔다가 왔다, 예? 지옥을 한번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남은 여생은 저 지옥길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예? 같이 노력을 다해서도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안 가봐 놓으니까 그냥 이거보다도 그냥 어디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버리고, 예, 그냥 막 어디 뭐 돈 많이 준다 하면 돈 벌러 가버리고, 지옥이고 뭐고 그런 뭐 뒷얘기고 한번 갔다 와야 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예? 한번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 온 사람은, 넘어가 본 사람은요,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 사후세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사후세계를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살아온 날이 많아요? 살 날이 많아? 예? 그래, 이제 살아온 날이 많고 살 날이 얼마 없죠? 그래요, 살 날이 얼마 없어요. 또 언제 죽을지 몰라, 또 사람은. 그래서 이거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기, 이제 법화경을 제가 이제 가르칠 거거든요. 법화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게 법화경이에요. 최고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러니까 법화경 하나 통달하면은 다 통달한 거예요. 불교 경서는. 그리고 석가모니가 가장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법화경. 책 중에 으뜸이고 법화경이. 예, 왕 중에 왕이 누가 왕이 되시 이 법화경은 최고니라, 경 중에 최고니라, 빛 중에 최고의 빛이니라, 물 중에 가장 아버지 중에 가장 아버지가 뭐 이런 야광보살 본사품을 보면은 법화경을 이렇게 띄워놨어. 도대체 법화경이 뭐길래 이렇게 뛰어났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법화경을 강의를 할 건데 법화경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몇 분 있네. 읽어보신 분이 몇 분 있네. 그러면 법화경을 나는 한번 알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이거예요. 나무묘법. 뭐, 나무묘법 연화경이에요. 나무묘법 연화경. 이게 이제 일본식 발음이 남묘호렌개교. 남묘호렌개교가 일본식 발음이에요. 남묘호렌개교. 그게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법화경. 근데 요 이름의 의미가 나무, 이게는 뭐냐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나무라는 거는 나무 아무리 할 때 배웠죠, 그죠? 네. 귀유 해야 돼, 귀유. 귀유 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법화경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나무 묘법 연화경. 이게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화경 제10품에 보면은 이거는 법사품이라고 있어요. 법사품. 예, 법사품. 법사품이라 했는데 법사라는 말 들어봤지 그죠? 네. 법사를, 법사는 뭐예요? 예, 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법사라고 그래요. 법사. 법사품. 법사님 글잖아요. 여기 법사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법화경을
법화경을 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전하고 설하는 자, 설하는 자, 설하는 자, 그가 곧 여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곧 여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법화경이 곧 여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법화경이 곧 여래, 여래.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자가 부처라 이거예요. 법화경이 여래인데 법화경을 설하는 자가 있다면 그도 또한 여래니 너희는 그를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거지, 그죠? 대단한 거. 이걸 설할 수 있는 사람, 법화경을 깨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곧 여래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은 그를 곧 예배하리라 했다니까요. 근데 반면에 맨 끝에 28품이 보현보살 권발품인데, 보현보살 권발품 거기에는 법화경을 수행하는 자를 해방하거나 저주하거나 했을 때는 백납병이 걸리고 온갖 저주를 받는데요. 예? 법화경설하는 자를 해방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저주 받는데. 아니, 그 보현보살 권발품 28품, 마지막 28품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하는 자, 이거를 가르치는 자는 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요. 예? 이거는 이 법화경은 매우 믿기가 어렵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거요. 왜 어렵냐? 이게 특수한 이 경서는 이게 특수하거든요. 이게 왜 이게 뭐냐? 비밀문서예요. 비밀문서. 그러니까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여기 식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법화경은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나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이거 듣다가 나갑니다. 안 듣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깨달아가려고 할 때 말이 신이거든요, 말이. 말이 신이에요. 근데 부정한 말이 여러분 귀 속에 팍 들어와버리잖아요. 대부분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 눈을 막아버려요. 안 보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거 경전을. 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이 아니면 그렇죠. 가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의가 아니면 행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길인지 아닌지, 예? 그리고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들어야 될 말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B라는 사람이 A에 대해서 막 욕을 하네.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래? 그러면 이제 A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사기꾼 같은 것이 나를 속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말을 검증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을 검증도 안 해놓고, 예? 이 사람이 이간질 하려고 이렇게 한 거를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응? 이 비밀문서거든. 아무나, 네, 요거 읽어보세요. 법하고 식품에 법사품에 읽어봐요. 이런 내용 있는가 없는가. 이런 내용 있다니까요. 어렵다니까. 비밀문서라니까. 아무나에게 가르쳐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법화경이 이 법화경이 곧 부처라 이 말이에요. 부처, 여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법화경이 여래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지금은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자, 석가모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정신세계에 자서전을 써놨어. 자기 모든 내면 세계를 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 예?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요렇게 이 사람의 초상화를 놓고 여기다가 절을 해야 돼요?
여기다 막 절해야 이 사람 알아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봐야죠. 요걸 봐야죠. 요걸 봐야지 이 사람을 알지. 그러니까 법화경이고 부처라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모든 중요한 게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귀의하지 않고 밤낮 요 형상만 보고 있어요. 이거 형상 보면 뭐 할 건데 이거. 진짜 그 모습도 아닌데. 그리고 사람이 막 쭈물쭈물쭈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귀의하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나무 묘법 연화경에 귀의하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에 보살.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에게 귀의하라. 거기에 주목하라. 법화경에 주목하라. 이 말이라니까요. 석가모니 유훈 중에 뭐라고 했어요? 자등명.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석가모니 유훈이 그거예요. 유훈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의 등불에 의지하고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 이거예요. 법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훤해지지. 훤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법화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고 쓰고 전하고 설하는 자 열해라 하니까 불교 신자들 중에 열심히 법화경을 몇 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덕이 인정이 되느냐? 영도 인정이 안 됩니다. 네? 내용을 알고 뭘 읽들고 쓰든지 해야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목 쉬도록 뭐 파스 붙여가면서 쓰더라니까. 동남아시아 저기 불교 나라인데 거 가면은 법화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여기 놀아 달아가지고 법화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수십 개가 쫙 달려 있어. 그러면 이제 베어링이 달렸으니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는다는 거나. 그래서 이래 이 짓 하고 다니더라고. 아니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는 겁니까? 응? 참 가관이 가관. 기독교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독교 성경은 하늘에서 책이 두루마리 책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갖다 먹어라 그런 거예요. 먹으라 하니까 이제 다 먹으니까 깨달아지거든. 그러니까 먹으라 하니까 어떤 저기 기독교 여자분이 그냥은 저 성경은 먹기가 어려우니까 물에 불려가지고. 그럼 물에 불리면은 그래 이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예? 창자에 몰라 창자에나 붙어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이거를 깨우쳐서 읽고 쓰고 전하랑 해야지. 이것도 내용도 안 가르쳐 준 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읽고 쓰고 전하라 가면은 고생만 하잖아요. 고생만 쇠가 빠지게. 그리고 이제 요 법화경을 잘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공이 크냐에 대해서 논한 게 법사 공덕품이라는 거예요. 19품인데. 그럼 법화경을 깨달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법화경에 있는 분은 한번 읽어 보세요. 법사품하고 19품이 법사 공덕품이에요. 그 두 개는 한번 읽고 오시면 좋아요.